사람들은 남매의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그는 실제로 키가 117cm에 몸무게는 32kg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나 왜소한 난쟁이였지만 또 동시에 아버지였던 그는 채권 매매부터 칼갈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 수도 고치기까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 집이 이제 철거된다. 철거를 알리는 개고장이 행복동에 뿌려졌고 행복동 사람들은 골목으로 나와 저마다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떠들었다. 삼남매의 어머니는 시칼로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새로 지을 아파트에 들어갈 돈은 없고 이사를 갈 곳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집이 사라진다는 것만이 가족이 처한 현실이었다. 난장이와 어머니는 책을 많이 읽던 첫째 영수가 공부를 계속하기를 바랐지만 밀어줄 힘이 없었고 영수는 공부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둘째 영호와 막내 영희도 몇 달 간격을 두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툭하면 우는 막내 영희가 빵집에서 깨끗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을 위로 삼고 첫째와 둘째는 공장에서 죽어라고 일했다. 난장이는 첫째 영수와 함께 작은 나무배를 몰아 방죽 안으로 들어갔다. 영수야, 어제 왔던 곱초 아저씨 생각나니? 다른 일은 이제 힘이 들어 못하겠다. 영수는 난장이가 말하는 곱초 아저씨가 어제가 아니라 3년 반 전에 왔었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답했다. 아버지는 일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일을 하잖아요. 낡은 나무배는 물에 천천히 잠기고 있었다. 너희들은 학교에만 나가면 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갈수록 이상해지는 난장이는 그해 겨울 방 안에만 있었지만 계속해서 입주권 가격이 오르는 통에 떠나지 않고 악착같이 버틸 수밖에 없었다. 남매의 어머니는 알루미늄 표차를 종이로 싸서 개구장과 함께 옷장에 두며 남매들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디 가셨니? 남매는 난장이를 찾아 뛰어나갔다. 그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에 피뢰침을 잡고 겨우 서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 그렇게 난장이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뒤 이번에는 영희가 집을 나가버린다. 남매의 어머니는 영희가 두 오빠가 일도 하지 않기에 질려서 나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영수와 영호는 공장에서 받는 부조리한 취급에 반항하다가 쫓겨난 상태였다. 애들은 오늘 훌륭한 일을 했어. 사장에게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한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나아지는 건 없었다. 돈이 없고 일도 없고 막내도 없으니까. 이전에 막내 영희가 집을 나가기 전날 승용차에 탄 남자가 이곳을 찾아왔었다. 그 남자는 그날 밤 행복동의 다른 모든 입주권까지 사버렸다. 그렇게 소중한 표찰과 개고장을 주고 난장이는 매매 계약서를 썼다. 원래라면 진지게 떠났겠지만 집을 나간 영희를 기다리느라 가족들은 집이 철거되는 바로 그날까지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하지만 영희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곳을 떠났다. 사실 그날의 영희는 승용차에 탄 사나이를 따라갔었다. 그건 우리 집이에요. 이제는 아니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가방을 강탈해갈 셈이야? 생각 중이에요. 사나이는 그런 영희에게 끔찍하고 어두운 제안을 했다. 네가 할 일을 주지. 말을 잘 들어야 해. 안 돼요 하는 말을 내 앞에서 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영희는 정말로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나이는 영희를 원했고 영희는 날마다 알몸으로 잠을 잤다. 영희야, 넌 집을 나가 뭘 하고 있는 거냐?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영희를 나무랐지만 그녀는 집을 되찾기 전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런 생활을 이어가다 마침내 영희는 표찰과 개고장을 훔쳐 동사무소에 갔고 철거 확인원을 썼다. 결국 가족의 집을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곳을 이미 떠난 뒤였다. 네가 집을 나가고 식구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길게 얘기를 뭘 하겠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영희가 집을 나가고 난장이는 벽돌 공장 굴뚝 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제발 울지 마. 누가 듣겠어?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버려. 그래, 죽여버릴게. 그녀는 환상처럼 난장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난장이는 벽돌 공장 굴뚝 위에서 쇠공을 하늘로 쏘아 올렸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문학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 참여적인 리얼리즘 문학과 또 미적 가치, 형식적 실험 같은 것을 중시하던 모더니즘 문학이 대립하고 있을 때 이 두 요소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음을 이 작품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당대의 사회의 현실이나 인물의 형상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은유적이면서 환상적인 서사적 장치도 풍부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난쟁이는 정말로 난쟁이이기도 하지만 소외되고 또 왜소한 하층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여성 인물의 재현에서 또 과도한 상징성 또 다소 도식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시대적 한계도 분명히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던지는 어떤 묵직한 울림과 문제의식은 지금 그리고 미래의 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난장애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고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